여러분, 안녕하세요. 속 시원한 속담 한국어입니다. 오늘은 동량은 안 주고 쪽방만 깬다라는 속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속담은 거지가 도와달라고 하는데, 거지를 도와주지는 않고 그 거지가 가지고 있는 그릇, 돈 담는 그릇이죠. 이것을 깨뜨린다는 말입니다. 즉, 구하는 것은 안 주고 요구하는 것은 주지 않고 오히려 방해만 한다는 뜻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동량은 안 주고 쪽방만 깬다. 도와주지는 않고 방해만 한다. 이럴 때이 속담을 사용합니다. 이 속담에서 낯선 단어가 있죠. 동량이라는 말과 쪽박이라는 말입니다. 동량은 거지가 돌아다니면서 돈이나 물건들을 공짜로 달라고 구걸하는, 비는 일입니다. 또 쪽박은 바가지, 작은 바가지를 말하는데요. 나무에 열린, 그 식물에 열린 박을 반으로 쪼개서 그릇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예전에 이런 바가지를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밥좀 주세요, 돈좀 주세요, 이렇게 도와달라는 말을 했는데, 그렇게 도와달라는 것을 동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량이라는 말, 쪽박이라는 말, 깬다는 거는 깨트린다라는, 망가뜨린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속담에서 우리가 낯선 두 개의 단어, 동량과 쪽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이 속담의 뜻을 정리해 볼까요? 동량은 거지가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동량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런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도와주지는 않고 그 거지가 가지고 있는 바가지, 그릇, 이것을 깨뜨린다. 그래서 그릇을 깨뜨린다라는 말은 방해를 한다는 말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거지가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구하는 것, 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도움을 청했는데 도와주지는 않고 오히려 방해를 할때 동량은 안 주고 쪽박만 깬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굉장히 심술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속담을 사용한 대화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광수와 수민이의 대화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광수. 수민아, 난민돕기 봉사활동에 함께 할래? 수민. 아니, 난그 봉사활동에 관심 없어. 너도 하지 마. 영우도 간다는 걸 내가 말렸어. 광수. 왜 그러는 거야? 영우까지 못 가게 했다니 어이가 없네. 동량은 안 주고 쪽박만 깨는 사람이 바로 너였구나. 여기서 보면 수민이는 도와달라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까지 하지 못하게 말렸다는 거죠.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속담, 동량은 안 주고 쪽박만 깬다. 수민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대화 속에서 속담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동량은 안 주고 쪽박만 깬다라는 속담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동량은 안 주고 쪽박만 깬다라는 말은 거지가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 거지를 도와주지는 않고 거지가 가지고 있는 그릇을 깬다라는 말입니다. 이 쪽박이 바로 거지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죠. 그래서 이 말은 구하는 것은 안 주고 오히려 방해만 한다라는 뜻으로 그릇 깨뜨리는 일이 방해를 하는 것으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담을 그렇게 방해를 하는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동량은 안 주고 쪽박만 깨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될것 같아요. 속 시원한 속담 한국어 오늘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알림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미 95개의 속담을 올려놨거든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속담 웬만한 거는 모두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검색창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속담 치시면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안녕.